쌍특검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권력과 한몸이 된 정치검찰은 불공정한 수사 행태로 법치주의의 군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수사는 감감무소식이고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는 함흥차사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길 바라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법을 온 힘을 다해 저지하고 있습니다. 방탄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방탄의 진술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께서는 끝없이 묻고 계십니다.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쌍특검만이 살아있는 권력에 눈 감는 정치검찰을 대신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고 기일 내에 쌍특검을 통과시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바라기를 자처하며 권력의 충성과 비호에만 급급해한다면 국민의 주마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바랍니다.